안녕하세요. 속풀이 짬뽕 알뜰 세트입니다. 오늘은 정말 퇴출될 줄 알았는데 엄청나게 잘 나가는 연예인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바로 요즘 아주 핫한 프로그램 미스터트롯의 품입니다. 정말 많은 사건 사고들이 있었는데요. 작은 사건들부터 보자면 우선 미스터 준코와 사귀고 있다고 방송에서 이야기한 적이 있습니다. 바로 준코는 미니 훈피를 통해 사귄 적 없다고 반박을 하였는데요. 그의 품은 그녀의 입장을 생각했어야 하는데 이름을 공개해 미안하다며 사귄 건 맞다는 식의 인터뷰를 했는데 준코는 다시 미니홈피를 통해 하고 싶은 말이 있으면 한강에 가서 소리치거나 술자리에서 안주거리로 떠들라며 연애한 적이 없다는 입장을 재표명했습니다. 이후로 부문 이를 오히려 개그 소재로 활용하기도 했습니다. 두 번째로는 스친소의 막말 사건이 있습니다. 스친소에 이윤열이 나왔던 적이 있습니다. 특유의 로봇댄스로 화제가 되기도 하였는데요. 붐은 이윤열에게 16강에서 탈락한다. 연봉이 4억인데 PC방비만 3억. 30년 전에 유행하던 춤을 추고 있어요. 등 이윤열에게 꽤나 모욕적인 멘트들을 시전했고 이에 화가 난 스겔 유저들은 붐 뒤진다 를 네이버 검색어 상위권에 올리는 등 엄청난 화력을 자랑했었습니다. 여기까지는 그저 방송의 재미를 위하여 오버했던 것들이 비호감으로 찍힌 것으로 보일 수도 있는데요. 이제부터는 좀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신화 팬들에게 지금도 증오의 대상이 되고 있는 붐진 사건이 있습니다. 무명 시절 붐은 전진과 똑같은 스타일로 클럽 등을 다니며 본인이 전진이라고 속이며 여성들을 꼬셔서 원나잇 등을 했다고 하는데요. 클럽에서도 굉장히 싸가지 없게 행동하여 전진이 오히려 욕을 먹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전진이 클럽에서 놀고 있다던 그 시각에 신화의 스케줄은 따로 있어 굉장히 미스테리하게 남아 있었던 사건이었는데 붐이 직접 방송에서 본인이 전진인 척 하였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결국 신화 팬들은 엄청나게 폭발하였고 이후로 방송을 통하여 용서를 받았다고는 하지만 공황장애 등이 있던 전진 입장에서는 굉장히 큰 타격이었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은 군대입니다. 붐은 연예병사로 입대하였는데 입대한 지 12일 만에 외출을 하여 SBS 연예대상 신인상을 수상하러 옵니다. 보통의 군인이라면 말도 안 되는 상황이 벌어진 건데요. 제대 후에는 복무 기간 동안 150일의 휴가를 받은 것으로 알려져 더 큰 비난을 받습니다. 그리고 결정적으로 예비역이라면 모두가 알고 있는 건프로스트를 붐플레이크라는 이름으로 소개하면서 전국의 예비역과 군인들의 분노를 한 몸에 받습니다. 그러다 상추와 세븐의 사건으로 연예병사에 대한 이미지까지 폭망하며 비호감의 끝을 달긴 했지만 묘하게 모든 사건들이 불법은 아닌지라 정말 아슬아슬하게 연예인 활동을 하고 있던 중 모든 것을 폭발시킨 사건이 터집니다. 바로 불법 도박 사건인데요. 이숙은, 탁재훈, 토니안, 앤디, 양세형 등과 함께 기소가 됩니다. 그런데 알고 보니 군 복무 중에 불법 도박을 한 것으로 밝혀져 여론은 더 안 좋아졌고 대포 통장까지 사용한 것으로 드러나 이제 더 이상 볼일 없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결국 붐은 모든 프로그램에서 하차하고 자숙기간에 들어갑니다. 그런데 그로 1년도 되지 않은 시점에 붐의 복귀에 대한 기사가 나옵니다. 그리고는 용감한 작가들이라는 프로그램에서 자필 사과문을 공개하고 김준호에게 회초리를 맞는 퍼포먼스를 보이더니 결국엔 방송에 본격적인 복귀를 합니다. 그리고 2020년인 현재 고정 출연하고 있는 프로그램만 5개가 넘습니다. 정말 인생사 세용지마라지만 사람 인생은 어떻게 되는지 모르는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속풀이 짬뽕 알뜰 세트였습니다.